부천시 심곡 3동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당구교실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일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연습을 해야 하냐면, 얘를 맞히는 건 맞히는 거고, 이렇게, 뭐야, 안 보일라. 다행입니다. 심조절까지 해서 끌어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점수가 100점대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가 아니냐? 물론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힘조절이 되면서 공도 모아가면서 연속 득점까지 할수 있도록 끌어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냐면 제가 만든 전자책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그 전자책을 제가 제 채널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배치가 있습니다. 11번째, 끌어치기 차이점, 4구와 3구의 끌어치기 차이점이라는 챕터에 4구 부분에 이 샘플 배치가 들어있는데, 흰 공과 빨간 공의 거리가 한뼘 정도 되고, 두 번째 빨간 공은 코너에 있죠? 이 배치를 두고 힘조절을 해서 이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오게 해서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습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점을, 최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최하단 당점을 왜 줘야 하냐면, 최하단 당점을 주지 않고 치면, 끌어쳐서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많아서 얘가 너무 많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이 첫 번째 포인트와 첫 번째 포인트 요 사이, 요 정사각형 안에 머물 정도의 힘 조절이 가능하려면 당점을 최하단 당점을 주고 쳐야 됩니다. 너무 얇게 맞았네. 이건 너무 얇게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년 동안 안 했더니 너무 얇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렇다는 거는 최하단 당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끌어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성공했지만 모양이 안 좋았죠? 점점 모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좋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인데 점점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150점 정도까지는 이거를 득점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300점을 목표로 한다거나 20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힘 조절까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원하는 모양이 잘안될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능했던 것이 내일도 실수 없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로 다시 보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쳤는지. 저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 둘, 셋. 반드시 하나, 둘, 셋에 치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4구 연습을 안 하지만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4구 연습을 반짝 한 3, 4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끌어치기 할때좀더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그러니까 시험 상황이죠. 저는 시험 준비를 했었으니까. 시험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수 없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이 루틴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끌어쳐서 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스트로크는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 셋에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야 한결같은 스트로크가 나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칠지 모를 정도로 막 하다가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잘 맞고 어떨 때는 실수가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끌어쳐서 공을 모은다. 지금처럼 단축으로 공을 보냈다가 되돌아와서 모으는 경우와 이쪽 장축으로 공을 보냈다가 모으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스트로크로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는 겁니다. 어차피 끌어쳐서 모으는 상황이라는 것은 얇은 두께를 치는 경우가 없고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끌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만 항상 같은 스트로크만 일정하게 쳐주면 그 힘이라는 것은 힘 배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끌어쳐서 모으기 할 때에 나만의 스트로크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반복 연습을 하면 언제 치더라도 실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끌어치기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득점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끌어쳐서 공이 이렇게 공을 가까이 모았다 그러면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 득점하는 연습까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아놓은 상황에서 연속 득점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모으기만 하고 그 뒷공을 치지 않으면 연속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이 빨간 공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빨간 공으로. 그렇게 해야 다음 공이 진짜로 좋아지는데. 다물고 하니까 잘하죠. 당구란 게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들면서 하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잘못 쳤네. 제가 사구를 잘안 치다 보니까 사구는 좀 어설픕니다. 상구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것도 끌어쳐서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듯하게 끌어치면 안 되고, 원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쳐야 그나마 다음 공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네. 아, 부천시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당구교실. 3개월에 9만 원이니까요. 당구 배우실 분들 부천시 신곡 3동으로 주민센터로 전화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을 모았는데 끌어치기로 공을 모을 때이 공을 힘 조절해서 모으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그렇게 모으는 것보다 이 공을 원쿠션 맞고 두 번째 공을 맞도록, 그러니까 각도를 잘 맞추는 거, 그게 쉽게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 공을 힘 조절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조절해서 이 공이 여기 맞고 이 빨간 공에 맞거나 또는 득점하고 서 있는 내 공에 부딪히거나 하면 힘 조절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다음 배치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빨간 공의 두께, 즉 방향이죠.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내는 연습,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부딪히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공이 좋게 모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좀 힘이 좀 넘친다 하더라도 두 공이 부딪히면 이렇게 힘이 많아도 멀리 가지 않고 다음 배치가 뭐 그냥 그럭저럭 쉽게 쓰는 편입니다. 아, 너무 끌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음처럼 잘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배치가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배치를 잘칠수 있게 되면 이것보다 쉬운 배치는 얼마든지 쉽게 칠수 있죠. 이렇게 부딪히면 다음 공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몇 번을 해보면 뭐 이런 요령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 뭐 1, 20번 정도 성공을 해보면 그 중에서 공이 부딪히는 경우와 부딪히지 않는 경우, 다음 배치를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모양이 좋고 또 모으기도 쉽습니다. 그걸 바보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떠들면서 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그리고 의외로 그걸 알면서 쳐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부딪혔더니 이렇게 이세 공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틴. 그리고 정확한 당점. 끌어치기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잘 끌리지 않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하단 당점을 제대로 못 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